여러분, 여기가 소백산이에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소백산. 와, 너무 이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이 좋아 산다람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소백산에 왔어요. 소백산은 충청북도 단양이랑 경상북도 영주에 걸쳐있는 산이거든요. 특히 산 꼭대기 정상 부근에 있는 고산평원이 진짜로 유명하고 멋있어요. 오늘은 특히 철쭉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철쭉을 기대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철쭉 구경 가실래요? 이제 철쭉 구경하러 가볼게요. 함께해요, 여러분. 출발합니다. 고고고! 소백산 코스는 희방사 코스, 증령 코스, 천덤 코스, 어이곡 코스, 삼각 코스가 있는데 오늘의 등산 코스는 희방사에서 출발해서 연화봉 찍고 정상인 비로봉 갔다가 천동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저희 여기 갈림길 나왔는데요. 저희는 희방폭포 들려서 구경하고 연화봉 쪽으로 갈 거예요. 오늘 전날 비가 많이 와서 폭포에 물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희방폭포 멋질 텐데 구경하러 갈게요. 와, 여러분! 희방폭포에 완전 물이 많아요. 멋진데요? 이게 높이가 28m 정도 된대요. 28m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엄청 멋지게 보여요. 연화봉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엄청 깔딱이에요. 엄청 가파른 구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숨이 차고 힘들어요. 그래도 비로봉 정상 쪽 가서 펼쳐질 고산평원을 생각하면서 힘내서 가볼게요. 이렇게 쉼터마다 이렇게 펜스가 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여기 철쭉이 보이거든요. 연분홍 철쭉이 보이는데 다 좀 말라비틀어지고 상태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멋진 철쭉을 못 볼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고산 평원 자체가 멋지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올라갈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연화봉 옆에 있는 전망대예요. 여기서 보이는 소복산의 풍경이 너무 이쁘네요. 저희가 가야 될 저쪽에 보시면 비로봉도 보이고 있어요. 아, 오늘 소복산은 또 얼마나 이쁠까요? 저는 최고의 산은 설악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산은 소백산이에요. 소백산은 언제나 저한테 최고의 날씨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연화봉에서 이제 비로봉 가는 길에 이렇게 표지판이 나왔어요. 비로봉까지 4.2km 남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연화봉 대피소, 제2연화봉 대피소 가는 길이에요. 제2연화봉 대피소는 대피소 중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데거든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아마 내년쯤 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비로봉 쪽으로 열심히 가볼게요. 연화봉에 도착했어요. 연화봉 뒤편에 이렇게 뷰 터지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올라왔어요. 저쪽에 보시면 저희가 저기 계단 길로 쭉 올라왔거든요. 이제 비로봉까지 2.5km 남았어요. 비로봉까지 열심히 가볼게요, 여러분. You're just so stunning. I've been feeling nothing lately when without you. I know that something special made me think about you.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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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bout you, you, you. 여러분! 지금 저 끝에 보이세요? 비로봉이 보이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비로봉까지 갈 건데 비로봉까지 가는 능선길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오늘 분홍색 철쭉이 많이 많이 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쉬워요. 그래도 이쁜 능선길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볼게요. 힘내서 가볼게요, 여러분. 화이팅!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비로봉까지 1.5km 남았거든요. 바람 맞으면서 가볼게요. 와!
저희는 여기서 비로봉까지 가서 비로봉에서 정상 인증 사진 찍고 지금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천동 주차장 쪽으로 6.2km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봉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소백산은 역시 저희 최애산이에요. 오늘 완전 멋있죠? 봄, 여름, 겨울에 소백산은 보았는데 아직 가을의 소백이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을에 오려고요. 멋지고 아름다운 산은 사계절 모습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전 아직 등린이고 가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산에 다닐 거고요. 이쁜 산 가서 여러분과 함께 등산하는 기분으로 즐기고 싶어요. 소백산 정상 비로봉에 도착했어요. 비로봉은 정상선도 참 멋있죠? 저희 여기서 블레이아크 백대명산 인증하고 청동 주차장 쪽으로 내려갈게요, 여러분.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비로봉을 가운데 놓고 쭉 걸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소백산 정상뷰를 구경해봐요, 우리. 비로봉에서 정상 인증 사진 찍고 천둥 주차장 쪽으로 6.8km 이제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이쁜 사진 많이 찍고 내려가는 길도 이쁘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내려갈게요. 여러분, 저희가 왔던 갈림길에 도착했어요. 이제 천동 주차장 쪽으로 하산할 거예요. 천동 주차장 가는 길도 이쁘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 주목 군락지를 지나서 지금 천동 주차장으로 하산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너덜거리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8km 남았는데 열심히 하산해 볼게요. 저희 이제 천동 탐방 지원센터까지 3.5km 남았거든요.
여기 가는 중간에 이렇게 안전센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쉼터도 있으니까 여기서 잠시 쉬었다 내려가세요. 천동 탐방 지원센터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숲길이에요. 국립공원은 대체적으로 등산로가 되게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이 소백산 등산로가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이가 좀 길어서 그렇지 등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가족끼리 이렇게 조금 짧은 코스로 다녀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천동 탐방 지원센터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참 편하게 돼 있죠?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천동 탐방센터에 도착했어요. 오늘의 등산 소백산 어떠셨어요? 저처럼 소백산이랑 사랑에 빠지셨나요? 저희는 오늘 희망사에서 올라가서 연화봉 찍고 비로봉까지 갔어요. 희망사에서 연화봉까지 올라가는 구간 좀 깔딱이라 힘들었고요. 제1 연화봉 지나면서부터는 아름다운 알프스 풍경 같은 능선길을 걸어서 비로봉까지 갔어요. 비로봉에서 천동 탐방센터로 내려오는 길은 울창한 숲길로 계곡 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하산했어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너무나 멋진 소백산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저희 여기까지 오는데 총 키로수는 14km 걸렸고요. 시간은 6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산다람쥐 TV 괜찮았죠 오늘도?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등산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등산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